대만의 최전방 군문도 취재 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대만 공보처 당국의 일주일간에 걸친 확인 절차 후에야 KBS 취재팀은 간신히 금문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지 안내를 맡은 비안양은 금문도에 군사시설이 많은 만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취재팀에게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중국 본토와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만의 최전방 금문도. 우리나라의 백령도와 비슷한 성 금문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감돌고 있습니다. 금문도의 민간인은 16,000명인데 비해 군인 수는 3만 명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대만의 육해 공군 및 해병대가 모두 진주해 있으며 그들은 대만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1958년 중국 본토와 금문도 사이에는 한 차례 격렬한 전투가 있었으며 그 후로 하루는 본토에서 하루는 금문도에서 번갈아 포를 쏘는 포격전이 30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포격전의 흔적은 현재도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긴장의 섬 금문도.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당연히 주택가에 위치해야 할 병원들이 이곳 금문도에선 단단한 화강암 산 속에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격에 대비한 것입니다. 취재팀은 금문도의 전 주민을 치료하고도 남을 만한 시설을 갖춘 이 동굴 병원을 취재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초경의 연락을 받고 나온 책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취재를 거절합니다. 취재팀의 끈질긴 요청에 이곳 책임자는 동굴 병원 대신 지하 대피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하 방공호는 군인 및 민간인을 포함 이곳 전체 인구 4만 6천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길이는 2.7km나 됩니다. 이런 규모의 거대한 지하 방공시설은 이곳 외에 금문도 곳곳에 있으며 그 수는 10여 개나 됩니다. 금문도의 방공시설은 대피한 주민들이 최소한 석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그리고 전기시설 등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굴병원 지하 방공호의 식량 창고입니다. 또한 식량 창고 바로 앞에는 비상시의 식수를 위한 지하 우물도 있습니다. 이걸 식수로 사용한 모양이지? 예. 또한 지하 방공호는 여러 공공시설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근처의 다른 마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재팀은 여러 갈래의 지하 연결 통로 중 가장 멀리 위치한 출구를 택해 걷기로 했습니다. 산속 입구에서 출발해 걷기를 1시간이어 마침내 나타난 출구는 동굴병원과는 멀리 떨어진 엉뚱한 도시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의 최전방 금문도. 이곳에선 집을 지을 때 지하 방공호부터 만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어떤 주민은 군인 두 명이 민간인 한 명을 지켜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는 농담도 했습니다. 我们金门人呢，这个40年呢，跟工会作战了一个经验呢，也相当丰富，也很战斗意志也蛮高。我们不怕这个工会啊，这个要来1995年啊，论罢准备来共党，我们不违纪。第二一点呢，就是说我们金门人的根的观念很重啊。 这个很长久以来啊，抱着必死的心呐，以这个家乡啊共存亡，
我想我们这个战斗意志蛮强，我们不会因为这个战争而怕这个会被死亡啊而受到恐惧这样。 금문도 주민들의 자신감은 1958년 8월 23일에 발발한 중국 본토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은 그 당시 금문도를 침공한 본토 인민해방군에게서 노획한 장비를 전시해놓은 823 기념관입니다. 취재 중인 이날도 당시의 인민해방군 무기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당시 전투를 취재하다가 숨진 한국인 종군 기자의 사진도 있습니다. 당시 코리아 타임스 종군 기자인 고 최병우 씨는 후격전이 한창이던 1958년 9월 11일 금문도에 상륙하여 취재 중 1차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후 부상한 몸을 이끌고 해상 포격전을 취재하던 최 기자는 9월 26일 금문도 앞바다에서 포탄에 맞아 순직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 823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가는 37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당시 44일간 본토에서 쏘아보낸 포탄이 무려 47만 개. 이 중에는 적지 않은 포탄이 불발탄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문도를 파괴하기 위해 쏘아보낸 이 불발탄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장간 주인 옹쉐이 중시는 이 포탄들이야말로 대륙의 공산주의자들이 보낸 선물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이 불발탄으로 요긴한 생활 용품을 만듭니다. 里面装很多子弹，里面是装仙人丹用的。里面装很多子弹。以前我们刚开始做的菜刀，就是用它里面的钢片来做菜刀。 哦，它一片可以做两把菜刀，哦，它一个炮弹，一个炮弹里面哈，一共有五片的钢片，哦，菜刀一共可以做十把菜刀，哦，所以说这些钢片哈，因为那段时间中间中共把它做的炮弹太多了，哦，所以这些钢片做了我们金门最近开放观光之后，哦，这些钢片才做完，哦，做完我们现在是用外面的炮弹，哦，外面这个炮弹怎样做菜刀？哦，我们先把它切成一小块一小块。 옹쉐이 중치가 포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칼은 80자루 정도. 20여 년 전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여 그동안 1만 5천 개 이상의 칼을 만들어 온 옹쉐이 중치. 그는 앞으로도 30년 이상 칼을 만들 포탄이 남아 있습니다. 옹쉐이 중치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823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포탄으로 만든 칼은 재질이 단단하고 날카로워 금문도 주민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요 근래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이 칼들은 유명한 금문도 고량주와 함께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금문도가 관광객에게 개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823 전투 이후 지난 42년간 계속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로서 그동안 민간인들 왕래를 제한했던 조치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대만의 최전방 금문도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복건성 하문시에서 불과 3km 떨어진 금문도. 비록 대만에서는 300km 이상 멀리 떨어진 면적 120평방km의 조그만 섬이지만 1949년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피난을 하면서 금문도를 본토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끝까지 사수를 결정합니다. 당시 한반도의 6.25 전쟁에 많은 병력을 보낸 모택동은 823 전투 후 금문도 점령을 포기했고
이후로 금문도는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징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문도는 대금문도와 소금문도로 나뉘는데 소금문도는 본토에 더욱 가깝습니다. 대금문에서 100km 30분 거리인 소금문도. 두 달 전 이곳 소금문도에서 잘못 쏜 포탄이 본토 하문시에 떨어진 적도 있어 대금문도와는 다르게 더욱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소금문도에서 본토를 바라볼 수 있는 호정도 전망대입니다. 금문도 개방 2년째를 맞아 중국 본토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400m 전방에는 본토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루왕이 섬도 보입니다. 이곳 금문도의 개방과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늘어나는 관광객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해제 이전만 해도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던 이곳이지만 이제는 5층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현장이었던 금문도. 하지만 냉전 종식의 세계사적 흐름은 대만의 최전방 금문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금문도의 개방바람은 시내 중심가뿐 아니라 변두리 촌락 구석구석에도 불고 있습니다. 금문도 금영지구의 구양시 집성촌입니다. 마침 취재팀이 찾아간 동짓날, 이날은 주민들의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구양시 종갓집의 이 할머니는 동짓날 저녁 문중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문중모임은 작년의 모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불고 있는 금문도의 개방바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100여 명의 구양시 문중 남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문중 땅 처분 여부입니다. 즉, 문중 땅 일부분을 팔아 시내의 관광객 상대 음식점을 지어 구양시 학생들의 장학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문도의 변화가 몰고 온 결과입니다. 我们今天讨论的很热闹啊，很热烈啊！啊，大家都在讨论什么？讨论有关于种植的问题，土地啊，还有这个奖学金呢？奖学金，奖学金呢？还有一些宗庙啊，宗庙啊，公庙啊等等问题。 好像土地问题特别多哈。祖产，祖产问题。那我们祖产是怎么分配？祖产就是有成立一个基金会，啊，登记，基金会来登记这样。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둘러본 대만의 최전방 금문도. 그러나 금문도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립에서 화해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통제에서 자율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은 중국과 대만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면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곳은 한반도 한 군데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